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강 수업? 8강! 8강! 그렇죠. 8강은 여러분 의식주에서 사람이 사는 것 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의식주에서 주 살펴봐요.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좀 깁니다. 요것이 살주라고 그래요. 살주. 예? 살주자. 여러분 전에 언젠가 한번 설명했죠. 요게 호롱불의 모습이야. 주인주자인데 호롱불의 모습인데 깜깜한 밤길을 가다가 지척이 분간이 안되는 칠흑같은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불빛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 불빛이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저기 누군가가 그렇지. 누군가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살고 있다. 살주가 된 겁니다. 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게 집면자라 그럽니다. 집면자, 지붕만 강조한 글자예요.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 어디 살았어요?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에 굴혈자, 구멍혈자예요. 동굴의 모습입니다. 굴혈자, 구멍혈자입니다. 자, 이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에는 문이 있어야 되죠. 이건 두 짝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짝문은 뭐예요? 이게 한 짝문이에요. 외짝문호, 지게호 그러는데 한 짝문이란 얘기예요. 요것이 사람의 주택과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요것이 뭐라고요? 20페이지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림이 거기 나오죠? 요거는 이 집에 지붕만 강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돼지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돼지가. 집에다가 돼지가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돼지우리라는 말이에요. 돼지우리. 돼지가 집 밑으로, 지붕 밑에 뭐가 있어? 돼지가 있는 거야. 돼지우리. 돼지우리가 뭐냐? 집이야, 집. 왜 돼지우리가 집이에요? 요즘은 이제 형제들이 한 명, 두 명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형제들은 많은 사람은 열 명도 있어요. 근데 방이 열 칸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단칸방에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올 때 집에 딱 가면 이 집 뭐 신발이 엄청 많아. 방문을 쫙 열어보면 그 안에 애들이 돼지 새끼처럼 우글우글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야.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돼지우리가 뭐가 됐어요? 집 가가 된 거예요. 우리 집 가. 예, 우리 집 가 이제 가족 이런 말 하죠. 예, 그 다음에 뭐 가정 이런 말 해요. 또 외가 친가 할 때 집 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 가자에서 여기에서 돼지 우리가 집 가자면 자 여기에 사람이 여기에 이를 짓자를 쓰면요. 여기 이를 짓자입니다. 이를 짓자. 이를 짓자를 쓰면 사람이 집에 이르렀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다른 설명이 있어요. 집 실자입니다. 실내, 실외 그러죠. 실내는 어디예요? 집 안쪽이 집 실자고 안 실자고 집 바깥은 실외예요. 그러니까 집 실자입니다. 이거는 화살이 땅에 박힌 모습인데 옛날에 아주 효염이 있다고 느껴진 화살을 딱 쏴가지고 거기 도착한 곳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집실이 된 거예요. 이게 화살의 모습입니다. 화살이 거꾸로 박힌 모습이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집실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집 안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네? 집 안에 여자가 있어. 이건 또 뭔 자예요? 바깥이 험악하니까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면 위험하다 해서 여자는 집 안에 있으니까 편하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엄마가 집이 없으면 어때요? 집안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는 여자가 있어줘야 엄마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편안할 뭐예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집안에 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네. 집안에 아들이 있네. 이거 아들이라기보다도 자식이야. 한 집안에 몇 명 살아? 돼지 새끼들처럼 많이 살아. 처음에는 하나가 시작했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집이 일가를 이뤄요. 마찬가지로 글자도 한 글자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글자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고 문장이 많아지면은 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 자.
글자자. 그렇죠. 자, 사람들이 그러면 집에 살기 전에는 어디 살았을까요? 동굴에 살았겠지요. 동굴. 이게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동굴. 이 동굴에 사는 모습, 이 동굴의 모습이 이거예요. 굴, 혈자야. 동굴의 모습이에요. 이 동굴 안에는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비어 있죠. 그래서 이 장인 공자를 발음교로 쓰면 빌 공자입니다. 이 굴 안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굴을 파내니까 뭐가 생겨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빌 공자야. 빌 공자. 여기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요게 장인공인데 발음교로 쓰였어요. 그래서 비일공자, 공간, 공중, 비어있다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의식주에서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식주에서 집을 살펴본 거예요. 8강도 여러분들 좀 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시 듣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8강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